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이 리창화라는 놈이 리정광을 따르겠다고 찾아왔었는데, 하지만 이놈은 범죄 전과도 없는 아주 깔끔한 신분인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리정광은 이놈한테 고의로 받아내기 힘든 건을 맡겨서 이 저절로 포기를 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, 그러면 과연 그 리정광이 배려대로 이 리창화는 강호의 꿈을 접고 이 보통 삶을 즐길 수 있었을까요? 네,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. 그날 리정광과 만난 바로 그날 밤 이 리창화라는 놈은 너무나도 흥분되어서 이 잠을 못 이루었다고 하는데, 와, 이건 내 평생 동안 처음이자 유일하게 얻어낸 절호의 기회야. 무조건 이 류더라는 놈한테서 돈을 받아내서 내 그 리정광 일당으로 들어갈 수겠다. 그렇게 이놈은 밤에 잠은 안 자고 이 칼을 갈고 닦아서 칼날이 시퍼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, 이어 그 칼을 꽉 잡고는 어떻게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하고 이 뜬 눈으로 밤을 샜다고 하는데, 이어 바로 이튿날 아침 7시 날이 밝자마자 그 류더라는 놈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저쪽에서는 뭐야 이게 대체 지금 몇 시인데 전화질이가 니 어나야 이놈아. 이 류더라는 놈은 아침 일찍이 깨웠다고 지라부터 늘어놓는 거였다는데, 왜 니 류더야? 내 리창화다. 그러자 뭔 화? 아, 이런 어이가 없네. 그 리창화지 뭔지 그 대체 뭔데 니 내를 아니 이놈아. 이 류더라는 놈은 베이징에서 여러 개의 체인 음식점을 하면서 돈도 아주 많고 잘 나가는 놈이었다고 합니다. 하여 그 누구든지 쓰게 안 보면서 다들 아주 그냥 하찮게 내려다보는 놈이었다고 하는데, 너 이놈 베이징에서 레스토랑 대여섯 개나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 돈도 많이 벌겠다. 아니 근데 우리 리정광 큰형님이 6만 위엔도 안 갚아? 너 이놈 멘트 안 주게 이놈아. 그러자 막 리정광? 그제야 이 류더라는 놈이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고 하는데, 너 리정광이 식구가? 그 내가 뭐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년 말이다 돈이 들어가는데도 많고 하니 하지 말때 그래서 뭐 안 주겠다는 거니? 그 리창화라는 놈이 말을 확 끊어버리는데, 너 지금 몇호 체인점이야? 안 주면 내 지금 찾아간다. 그러자 뭐 뭐시라고? 이 류더라는 놈도 휘둥그레해지는데요. 아니 리정광이 아무리 세다고는 하지만 이 자신도 한계조직이 큰형님인걸요. 근데 리정광이 직접 전화온 것도 아니고 이 아래놈이 자신한테 큰 소리를 제친다고? 아니 근데 네 이름이 뭐라고? 리창화? 리정광이 행동대장 중에 리창화라고 있었냐? 어제 내는 못 들어봤는데. 에? 그래 네 한 모아봐라 이놈아. 내 지금 이 1호점에 딱 있네라. 이어 전화를 끊은 류더라는 놈이 이 고개를 갸웃하는데, 뭐여 리정광이 행동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밑에 놈을 보낼 리도 없고 이 사기꾼인가? 이 류더라는 놈은 고개를 갸웃하면서 다른 데로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, 그 회계한테서 현금 6만 위엔을 챙기고 지금 내한테도 달려와라. 뭐 애들? 전화 저쪽에서 행동대장 놈이 애들을 집합시킬까요? 라고 묻자 이 류더가 잠깐 생각을 하는데, 그 애들은 필요 없고 너나 운전기사만 와라. 네, 이 류더가 생각하는데, 만약에 진짜로 리정광 일당들이 찾아오면 이 자기네 쪽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더욱 위험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여 너네 리정광이 오는데 애들을 이렇게나 많이 불렀어? 왜 함 해보겠다는 게야 하고 이 진짜로 얻어맞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. 그러면 그 리창화라는 놈은 과연 혼자서 찾아올 담대하게 될까요? 그 어젯밤에 날이 시퍼렇게 갈아놓은 비수를 허리 뒤춤에다 꽉 차고는 이 택시를 타고 찾아왔다고 하는데, 여 류더의 음식점에 도착을 하고는 너희들 사자의 류더 어디 있니? 그 내는 이 돈을 받으러 왔니라 라고 하는데, 뭐? 이 문을 지키고 있던 놈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? 돌아가! 에이, 너 딱 봐도 우리 사장한테 돈을 빌려준 것 같은데. 그렇다면 이 제일 최저로 좋은 담배, 좋은 술을 차 갖고 와서 이 좋게 빌어야지. 뭐야 이게? 이 맨몸으로 찾아와서 돈을 찾아가려고? 여러분, 이 세상에 참으로 이렇게 더러운 룰이 많죠? 이러한 양아치 같은 놈한테서 내 돈을 받아가려면 내 돈을 또 주고 뇌물을 준비하고 굽신굽신 걸어야 이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, 그러자 이 리창화라는 놈은 이 잠깐 동안 멍해졌다고 하는데, 아니 이건 지금 혹시 내가 잘못됐나? 내가 문제있냐 하고요.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게 아닌데? 아니 내 외상값 받으러 찾아왔는데 내 그런 것까지 해야 되니 이놈아 짜!
이거 어느 나라 법인데 다 그 리차화가 다짜고짜 주먹 두 대를 먹여줬다고 하는데 네 참으로 어이가 없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.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굽신굽신 거리며 내 돈을 좀 줍쇼 하고 이 사정을 해야 되는 세상이잖아. 이러니 다른 사람한테 돈을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되겠죠. 저번 회에서 리창화의 주먹이 나왔었죠. 그러한 주먹 두 방을 맞은 놈이 다시 못 일어나자 이 다른 한 쫄따구 놈은 냅다 사장실로 달렸다고 하는데 사장님 이 웬 놈이 돈을 받으러 하지만 쾅 하이크 그 웨이터의 뒤로 리창화가 따라오면서 냅다 발기질을 날리며 이 쳐들어왔다고 하는데 이어 문을 안에서 철컹 잠그면서 어나 류더야 그 돈 내 큰형님 돈을 빨리 내놔라 그러자 이 다들 눈앞이 리창화를 보고는 또 바깥쪽을 내다보면서 이 다들 휘둥그레해지는데 뭐야 혼자야? 니 혹시 지금 혼자 왔니? 아니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 뻔히 알면서 돈 받으러 왔으면 이 사기를 치려 해도 혼자는 아니지야. 네, 이 류더 측에도 지금 아무리 못해도 네 명이 주먹들이 있는데 말입니다. 하지만 이 리창화라는 놈은 안쪽 호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척 꺼내놓는데요. 자, 차용증이다. 6만 위에는 이리 내고 이걸 받아라. 그러자 뭐? 하하하! 류더라는 놈이 그 차용증을 보더니 아주 그냥 배를 끌어안고 웃는데요. 이 차용증을 보아하니 너희 놈 진짜로 리정꽝 패거리였네. 어이! 너 혹시 리정광한테 뭔가 잘못한 일이 있었니? 네, 류더뿐만이 아니라 그 베이징의 강호바닥에서 노는 놈들은 다들 리정광 일당 한 명 한 명을 싹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이 생명부지 놈 하나만 보냈다는 건 지금 자신한테 와서 얻어맞으라고 보낸 게 아니겠냐고요. 하지만 잡소리 걷어치고 돈 내놓겠니? 안 내놓겠니? 부지근! 네, 그 리창화라는 놈이 허리 뒤춤에서 비수를 뽑더니 다짜고짜 앞에 테이블에다 부지근! 하고 이 박아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만약 너가 좋게 좋게 돈을 내놓으면 이 우리 리정광 형님이 술 한 잔 사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자 그 류더라는 놈이 글쎄 매우 어이없어 하면서 글쎄 눈앞이 차용증을 쫙쫙 찢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싫은데 왜? 아니 뭐 어떻게 해준다고? 어이 너 이 바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? 이놈 이거 딱 봐도 신입이네 신입 이거 그 좋은 말로 할 때 썩 꺼져라 이놈아 그래도 리정광 일당이라고 하니 내 그냥 때리지 않고 보내는 게다 그러자 이 곁에서 다들 하하하 하고 웃어대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리창화가 글쎄 이 테이블 위에 유리채들이 두 개를 집어들더니 그 류더의 좌우에 있던 부하놈들한테 이 뚝뚝 냅다 뿌려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 여러분 요 자그마한 사무실 안에서 뿌려대는데 왜 못 맞추겠냐고 그렇게 뚱뚱 거리더니 이 류더의 좌우에 있던 놈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였었고 여 그 리창화가 다짜고짜 그 류더한테 달려드는데요 이 주먹을 쾅 하고 날려대자 하이쿠 네 이 류더처럼 오랫동안 명병짓만 해오던 놈들은 이미 주먹 싸움에서 퇴화되었겠는데 리창화의 주먹 한 방에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류더는 또 이어 왜냐면 리창화가 그 류더의 뒤로 휙 달려가더니 그 류더의 모가지에다 자신이 벨트를 꽉 조여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모든 걸 종일이가 말로 다 설명하느라 한참이 걸렸지만 단 그냥 몇 초 안에 벌어진 상황인데 그야말로 이 리창화라는 놈은 비록 깡패 경험은 없었지만 이 싸움판에서는 난 놈이었다고 하는데 어나야 어나오게 내 이놈 모가지를 빼뿌린다 와라 와 봐라 이것들아 그러자 류더라는 놈 물러가라 형씨 네 그러자 죽게 에이, 한 죽어보게 돈 내 돈 내놔라 이놈아